케이찬이 스위치 플레이를 자주 시도합니다. 네, 지금 뭐 좌우에 있는 선수들이 위치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점수적인 역할을 좀 부여받았거든요. 네. 아직 호흡이 좀 안전하진 않아 보이지만 네, 분명 유연한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부족이에요. 다시 황희찬입니다. 서령호 괴를 정승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네. 이재성. 아, 손흥민도 많이 지금 네, 연계 과정에 참여하고 있죠? 네, 원더링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팀범의 중앙 슈팅이었습니다. 네, 트르베나즈베제자. 아, 세르비아 리그팀의 소속으로 경기를 뛰면서도 상당히 고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황인범이거든요. 네. 자, 이거 볼 잡았을 때 상대 미드필더가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잡자마자 황인범의 아주 과감한 시도가 나왔어요.